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Bar. 제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이제 묻지마 폭행, 또 뭐 묻지마 이런 범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굉장히 자기 좀 보호를 좀 해야 되는 컨텐츠를 좀 해야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배움은요, 시스템화입니다. 제가 굉장히 유명하시고 정말 훌륭하신 분 제가 모셔봤습니다. 레오나드 보리자이브 선생님. My name is Leonid Polizhaev. I'm Russian. 신뢰가 안 된다면 굉장히 그분이 떠올라요. 보드루프. 시스템화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스템화는 это микс разных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которые люди изучают. 그럼 시스템화는 선생님 어디서 접하셨어요? 어디서 처음부터 배우셨어요? маленьким мальчиком 7 лет. До 18 лет я изучал борьбу, греко-римская борьба. 얼마나 오래 배우셨어요? Ну, я думаю, лет 40. Wow! Respect. Respect. 시스템화를 지금 세미나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어떤 단체 이렇게 하고 있나요? Спецназ Интерпол. И разные структуры наших специальных сил. 아까 선생님 소속되어 있는 단체 그 배지를 잠깐 보여주셨는데 저 구독자분들 한번 보여주면 안 될까요? 와우! 이야,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영화에서만 봤어요, 선생님. 영화에서만. 일단 이 배지는 못 보여드리고 이거 바깥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훌륭하신 분의 질문 타임은 여기까지 하고 마랑은 또 이제 실전이에요. 저는 실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저희는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으며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 어디서 절대 전문가 없이 절대 하지 마세요. 일단 호신에 대해서 배울 때 맨몸으로 먼저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제가 아무데나 잡아볼게요. 저 잡았고. 오, 와, 여기 건물이 좋아요. 제가 진짜 아무렇게 잡았어요. 아무렇게 또 잡아볼게요. 저, 한번 내가 이렇게 해서. 저를 딱 잡았어. 잠깐, 이거 진짜. 굿. 야, 진짜야. 진짜. 제가 어떻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거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손목 잡았을 때. 진짜 손목 많이 잡히니까요. 자, 잡았을 때. 아, 이거 어깨, 어깨요? 다시 해요, 어깨. 잠깐만. 그러면 제가 바깥에 잡았을 때는요? 아, 이렇게, 구부리셔서 잡고, 다른 호신술을 배우면 상대방의 관절을 꺾는다는 느낌인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 관절을 꺾으니까 상대방 관절도 꺾이네. 이제 맨몸으로 해서 이제 손 잡는 것까지 한번 배워봤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준비한 소품이고요. 뭐 절대 뭐 보호자나 전문가 없이는 따라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습니다. 걸리면 이 둔기를 사용할 때 방법을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끝까지 한번 휘둘러 볼게요. 휘둘러야 되니까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하신 건지 알려주세요. 이거 손이 진짜 멋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셨죠? 자, 이렇게 하면은 손바닥으로 해서 위로 올려보고. 와, 진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치는 게 지금 또 위로 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자, 저 위로 이렇게 쳐요. 이렇게 치면은. 야, 나 지금 방금 무슨 느낌인지 알아? 나 이렇게 딱 하고 맞을 준비 하고 있었어. 야, 아니 보면 선생님께서 골반을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 게 보여요, 이렇게. 그렇죠? 오. 자체가 골반이 많이 움직이는. 와, 진짜 움직이네. 와. 자, 이제는 정말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는 김동희 형님도 한번 다루셨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단도라고 생각했을 때
진짜 도망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엘리베이터 나왔는데 맞닥뜨렸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를 좀 대비를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제가 이제 칼을 들었다 생각하면은 좀 배를 이렇게 노리겠죠? 아, 이게 씨. 아, 너무 허탈하다 진짜. 이게 날이 있으면 아, 손목으로 이렇게 와, 이렇게. 두 번째, 언제 제가 이렇게 만약에 잡았다고 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공격을 들어가고 싶거든요. 이렇게? 오! 이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 이렇게, 어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배워볼게요.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 아, 이렇게? 어, 와, 씨, 끝났다. 이제 다시 들어오면? 와, 여기서 끝났다. 와. 피니시. 굉장히 많은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걸 다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배워봤어요. 그럼 저희가 진짜 상황별로 한번 갑작스럽게 약속하지 않고 했을 때 선생님이 한번 대처하는 법을 좀 배워보고 저도 한번 그것을 실천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실전처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시스템을 배워봤는데 외국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랑 같이 한번 영상을 찍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Для меня это было первый раз. Было тяжело говорить, но делать было легко. Вы очень хороший партнер, очень позитивный, легкость в теле и приятно с вами работать с вашей группой. Thank you. Thank you too. 감사합니다. 러시아로 뭐죠? Спасибо. 죄송합니다. 스파시바. 스파시바.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스파시바. 자, 여러분들 이제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랑 TV의 마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희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흉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되게 뭐 정해져 있는데 군대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다 보니까 제가 좀 배우고 싶어요. 좀 알려드리고 싶고 총기 호신술 또 이제 준비해 왔어요. 지금 장난감인데 비비탄총 준비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오늘 딱 됐어요. 오늘 지금 오케이. 또 여기 배. 아니 배도 오. 오케이. 유. 아니 이게 당겨지지도 않아요. 지금 딱 됐어요. 이렇게. 오 와. 왔어요. 두 손으로. 와.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저 그만 시키세요, 이제. 근데 선생님 무서워하신다 그래요.